서울의 한 중학교. 성인발달 장애인 직업센터 설립이 웬 말인가? 학교 안에 설립 예정인 발달 장애인 직업센터를 두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요?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부모와 장애인만은 안 된다는 주민들. 무엇이 이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아침 7시. 제기동 주민들이 교문 앞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일 중에 건립 예정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를 반대하며 주민들이 두 달째 시위 중입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 직업센터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준비를 성일 중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감한 성일 중의 건물 한동을 개조해 발달장애인 학생을 위한 직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17만 명. 이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0대와 20대는 7만 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합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300여 곳도 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직업센터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중학생들이 쓰는 공간에 성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온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중생 옆에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이 드나든다 생각하니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장애, 비장애의 문제를 떠나서 중학생과 성인의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직업 센터예요. 고등학교, 장애인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더 이상 장애인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오시려고 그러는데 뭐 나이를 뭐 40대 이하까지 온다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센터 건립 초반 40대 발달 장애인을 교육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해 논란이 된 건데요. 이후 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 학생으로 연령대를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내에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하고 졸업해서 2년 이내인 학생들. 그게 이제 특수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공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으로 말하면 이제 예전에 전문대학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반 고등학교에는 그 전공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2년 이내의 학생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50명, 전공과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40명에서 90명 정도가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럼 서울에 전체에 있는 사람들 예, 예. 중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선출을 하는 예, 선발을 해서 이제 90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애가 비교적 좀 가볍고 또 직업 훈련을 받아서 자기 간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 올 겁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은 2년의 전공과 과정을 통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전공과 시설이 부족해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직업센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직업센터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생과 주민을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무슨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쓰레기장이든 어떤 납골당이든 예를 들면 그런 시설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학교 용지 안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설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그 현실 실정이
장애에 대한 또 이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오해가 있는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가야 될 필요성을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지난 8월에 열린 발달 장애인 직업센터의 사업 설명회. 저희 아이가 있는데 장애인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안 한다고 울어요.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또 나오고. 그리고 장애인이 오는데 누가 이렇게 사람이 되게 좋아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이 말짱한 정상인 학생들도 와서 빌라에다 불을 지르고 담배 피우고 이 사는 그 주민한테 욕을 하고 나오다가 나는 부모도 없으니 너한테 만들어서 된다는 식으로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장실에도 몇 번 쫓아갔고 교육청에도 몇 번 전화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이 정상인 학생들도 이 깨치를 못하시면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떤 장소든 간에 장소든. 그리고 지난 11월.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민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는데요. 주민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날 사업 설명회는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도대체 저는 대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발달장애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는 장애라는 어디서 진짜 뭐 허리가 아프고 못 걷는데 이런 이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소통을 잘 모르는데 일부 국민들이 막 너무 따지겠어요. 사업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일부 주민들은 교문 앞을 지키며 공사 차량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사 진행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할 거 없어요. 저희 어떤 장애인 측하고요. 교육청과 고용공단 정말 하시면 될 거예요. 계속 그냥 뭐 할 거 없잖아요. 보이는 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직업센터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성일종 학생들의 안전과 동네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 직업센터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주장대로 발달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아이들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서울 상암고등학교. 이곳에는 학년마다 하나씩 특수학급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안에 경증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급을 따로 만들어 직업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시키고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주훈이는 올해 19살 고3 학생입니다. 여기 보자. 잘 썼어? 뭘 썼니? 오페라하우스. 너 뭐 봤어?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안나. 안나? 안나 공연. 안나 공연 봤어? 응. 안나가 슬펐어? 응. 왜 슬펐어? 안나가 속상했어요. 안나가 속상해서 왜? 왜 속상했을까? 장애가 있지만 주훈이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왕이 죽었니? 아니야, 왕 안 죽었어. 지금 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구직 역량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학교 도서관에서 지원 고용 3주 하고 지금 6주간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내년 3월 1일자로 이제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인턴 과정을 거친 이후 상암구 도서관에 사서로 입사할 예정인데요. 요즘 한창 일을 배우느라 바쁩니다. 해봐요. 잘했네. 이제 좋은 일 없네. 책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호 분류도 주훈이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져. 혼자서도 이제는 찾아서 딱 꽂을 수 있는 정도 많이 됐어요. 일단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2011년 장애학생 통합형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선정된 상암고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도 이곳에 와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다 했어. 그 다음에 행주 어떻게 하라 그래. 선생님 쓴 행주는 행주 제대로 적어. 행주 제대로 적어. 일반 카페와 똑같이 꾸며진 곳에서 학생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습니다. 준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 어이구 잘했다. 수고하셨어. 네. 성환이 잘하네. 근데 잊어버리지 않겠지? 네.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닌 만큼 외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직업 거점 학교이기도 하고요. 이제 학교 내에도 지금 특수학급이 있어서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곳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직업 거점 학교가. 그래서 이쪽 이제 상암고등학교로 와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것도 학생들이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 사업체에서 배우는 거랑 직업 거점 학교나 이런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랑 조금 습득하는 그냥 시간이나 그런 습득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2년 동안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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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장래 희망하는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응. 저는 나중에 저 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하고 싶어요? 카페요. 되고 싶은 직업은? 제 의류 패션 자바 디자인이랑 저 목공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그런 거 배워야겠네요. 네. 배울 네, 자격증 시를 하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는 제빵 수업은 주훈이의 다른 반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난 이래 있는 마이크도 그리고 이제 뭐 그려볼까? TV 해봐. TV 잘 그려. 잘 해봐. 비장애 학생도 신청만 하면 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지. 이게 뭐라고? 마이크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주디 간 거야. 에이 아이스크림. 주나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마이크.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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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다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함께 웃고 곁에 있어준 친구들 덕분에 주훈이는 학창 시절의 추억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어떤 게 제일 같이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빵이 더 좋아요. 그리고 커피 발사 하는 게 더 좋아요.
또 해요. 저도 처음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낯가림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웃고 활동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견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그냥 일반인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는 주훈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어울리고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학교를 통해 배웁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주훈이와 엄마. 들어가서 빨리 벗어야지. 빨리 들어가서. 특별할 것 없는 고3 아들과 엄마입니다. 지금 샤워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샤워. 너 자꾸 너무. 엄마는 주훈이가 커서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일반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고3이 된 주훈이를 보며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아이,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같이 이렇게 가족이든 누구든 부모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되더라는 것. 내가 서로 노력했는데 이만큼이라. 그럼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해도 그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 함께라고 손잡을 수 있으면 아까 그 통합제빵 수업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처럼 내가 굳이 주은이가 굳이 그들한테 가서 손잡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할 기회를 주며 함께하자 손 내민 사람들 덕분에 주훈이와 엄마는 직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 중입니다. 복지 향상에 협력. 그래서 보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직업 교육의 기회를 갖길 바라며 장애 학생 부모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장애 시설이 혐오 시설입니까? 아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이거는 장애 차별입니다. 맞습니다. 장애 차별은 우리가 이게 이 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니다 또는 장애인들은 쓰레기 내리막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제기동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전국 장애인 공모회였는데 장애인 직업센터는 괜찮지만 성일 중에만큼은 안 된다는 주민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계속됩니다. 그때 학교를 향해 들어오던 공사 차량 앞을 주민들이 막아섭니다.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차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민들. 당신들이 교육청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왜 이 동네, 여기 동네. 잠깐만, 우리도 당신들하고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결국 경찰들까지 출동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요? 네, 저희 아이들이 차라리. 지체 장애나 다른 장애면은 자기들이 반대를 안 한대요. 머리가 좋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들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 자체로도 다 집회시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계속 같이 기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요. 장애 학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발달장애 3급이던 경민 씨는 3년 전 직업교육을 받고 한 사회적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직장이 생긴 이후로 네. 가족들의 삶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가 불륜설에 장애 불륜설에 네. 보내놓고 계속 걱정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출근할 때 문 열고 뒤에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보내놓고 담당난 것도 넣었어? 경민 씨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가벼운 경민 씨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에서 경민 씨는 재보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 만드는 거요. 재보은 책 만드는 거요. 회사에 들어와 인쇄, 재본 업무만 한 지 벌써 3년.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는 베테랑 사원입니다. 이거 다 붙였어. 이거 안 들어갔어요. 선배 노릇도 톡톡히 합니다. 경민 씨가 다니는 회사는 전체 직원의 80%가 경민 씨처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인쇄, 지하철 배송, 제과 등 다양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서로 싸우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직원들의 업무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주어집니다. 외부 활동을 좋아하고 지하철 노선을 다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활용. 하루 7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다 직접 배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멀면은 어디서요? 일산까지도 가고 수원으로 갈 때도 가끔 있고요. 역 근처 지도를 드리면 이제 알아서 거의 찾아가실 수 있는 정도로 신경돼 있어요. 이거예요? 네, 이거부터 8개 챙기시면 됩니다. 네. 4개. 입사 1년 차인 근영 씨는 오늘 거래처로 원두커피 8개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보통 혼자 움직이지만 오늘은 배송량이 많아 친구인 세진 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명동이요. 명동. 네. 명동이면 여기서 꽤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예전에 한번 배달을 했던 회사라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근영 씨. 발달장애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이나 사회적 관계는 서툴지만 기억력 하나만큼은 남다릅니다.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는 내내 망설임이 없습니다. 명동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헤매도 친구가 있으니 더 든든합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늦지 않고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배송지에 정확히 배달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하루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를 들러 배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역시 장시간 근무가 힘든 직원들의 특성을 배려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배달하는 게 좋아요. 힘든 점은 혹시 없으세요?
출퇴근 때 힘든, 네, 출퇴근할 때 제가 경기도 부천시라서 출퇴근할 때 좀 힘든. 그냥 멀리 살기 때문에. 네. 발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이진희 대표. 그녀의 아들 역시 발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발달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노출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주말 잘 보내세요 인사하는데 3년이 걸렸을지라도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기회를 못 갖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 그 상황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더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든 4시간, 저희는 4시간 일하는데 4시간이라는 직장이라도 갖고 규칙적으로 이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가족 전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직장을 낯설어 하던 발달장애인도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성은 물론 업무 능력까지 향상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고 3급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그러니까 좀 조금 뒤떨어지고 남들보다 좀 느리긴 한데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입사 6개월 차인 하림 씨도 이제 후배들에게 요령을 알려줄 정도로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하다 보면은 좀 서툴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엄지를 눌러주고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아, 지금 잠깐만. 저희가 3단환 근조화라고 축하환에 들어가는 저 리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것처럼 만들려면 몇 개월이 걸릴까? 1개월. 1개월? 1개월에서 많은 게 뭐죠? 2개월. 쭉 가. 쭉 가. 1년 걸려요. 1년 걸려요. 네, 1년. 이게 지금 저희 사원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하는데 11개월 걸렸어요. 장애가 있는 직원들은 일을 배우고 습득할 때 속도가 느릴 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디가는 속도에 애가 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의 보람은 더 큽니다. 초보가 해갖고 어리숙하게 하지만 저렇게 상품한 데서 나가는 그걸 봤을 때는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육하는 담당자나 아니면 본인들도 굉장히 뿌듯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상품으로 나간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큰 것 같아요.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한 분들이라 특별한 직업훈련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직업훈련 기회를 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포텐셜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훈련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직업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